안녕하세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관센터에서 도자기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함철입니다. 문화유청과 국외소재의 문화재재단은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재가 적절한 시기에 상태점검을 받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의 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2019년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그해 12월에 2021년 한벨수교 120주년 기념 벨기에 소재 한국문화재 보존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유물운송이 차질을 빚어오다가 2020년 11월에 6점의 고려총자를 인수를 하고 8개월에 걸쳐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보존처리 대상 유물 6점에 대해서 보존복원 이력에 관한 기록과 비파괴 조사 과정, 복원물질 성분 분석, 그리고 보존처리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보존처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유물 상태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자 측 기록을 토대로 보존관리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정밀실 측, 그리고 사진 촬영,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와 자문을 통해서 보존처리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물은 윗박과 아랫박으로 나눠져 있고 윗박의 타격 흔적을 중심으로 약 11개의 편으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아랫박 물대구멍 주변과 수구 단면 그리고 손잡이 하단 부분에 연마된 흔적이 관찰됩니다. 구입기록에는 목이 둥근 화병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당초 수구, 주구, 손잡이가 없어서 화병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는 띠 형태로 복원이 되어 있으나 포도덩굴 줄기를 형상화한 세 가닥의 줄 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간 모란, 넝쿨 무늬, 표지방 모양 주자의 CT 사진과 같이 손잡이와 윗박을 연결하는 쐐기 모습이 동일한 형태가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벨기에 소장 주자에서도 윗박 부분에 홈을 내어서 손잡이를 끼우는 방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물대구멍의 형태가 마름모로 도려내어 주구 부분을 연결한 흔적과 복원된 주구 중간 부분에 철심이 관찰되는데 앞서 박물관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보존 처리 당시 과거 복원된 부분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원은 높이 27.5cm, 구연부지름 2.4cm, 동체지름 14.6cm이며 무게는 1.3k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획득된 3차원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을 구해본 결과 약 1.7L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만약 액체를 담았을 때 손잡이가 3kg 정도의 무게를 견뎌야지 않았을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는 윗박과 아랫박이 잘록하게 연결된 표지방 모양의 병이며 동체를 6면으로 나누어 물과 풍경 무늬와 흑백 상감되어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의 기록과 표주박 병에 술과 관련된 시가 상감되어 있는 예가 있어서 주기로 사용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랫박 동체 상단에서 저부까지 실금이 관찰되었습니다. 구연부 복원 부위는 황변현상과 생맞춤 일부가 탈락되어 있었고 높이는 44cm, 구연부지름 1.6cm, 동체지름 20.46cm, 그리고 무게는 3.1k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체적은 약 4L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이것 또한 액체를 담았을 땐 대략 7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벌어진 입술과 긴 목, 무게중심이 하단에 있어서 안정된 병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청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고, 입술과 목 부분은 산화번조되어 황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연부 두 군데가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이는 36cm, 구연부지름 8.5cm, 동체지름 17.5cm, 무게는 2.4kg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최적을 구해본 결과 약 2.6L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것 또한 술을 담았을 때는 대략 5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갯벌들과 물새 등을 소재로 한 흑백 상감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소실된 부분이 없이 약 20여 조각의 편이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깨진 편의 접합 가장자리를 따라서 생맞춤 부분이 황병과
탈락 현상이 관찰됩니다. 높이는 9cm, 구연 지름은 19.5cm, 굽지름 6.48cm, 무게는 712g입니다. 구연부에는 가는 선에 네모대를 두르고 구름과 네 마리 학이, 안쪽 바닥에는 여의도 문과 국화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구연부에서 삼각형 모양의 편이 접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식 수리 방법인 금칠로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구연부 일부에 제조상 결함으로 보이는 유약 말림 현상이 관찰되었고, 높이는 9cm, 구연부 지름 20cm 정도, 굽지름 6.9cm이며 무게는 721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구연부의 네모대를 가는 선으로 두르고 구름과 항 네 마리, 안쪽 바닥에는 여의도문을 두르고 국화문을 삼감하였으며 학의 부리와 다리는 흑삼감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삼각형 모양의 두 개의 편을 일본식 수리 방법인 금칠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들 간에 단차가 생겨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크기는 높이 6.9cm에서 7.5cm로 수평 상태로 놓여 있을 때 높낮이 차가 보이며, 구연부 지름은 20cm 정도이며, 굽지름은 7cm, 무게는 683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성자상간 구름 항문이발 두 점의 복원 부위에 대해서 이동형 형광 X선 분석기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두점 모두 금 함량이 다소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앞서 실시한 X선 형광 분석과 교차 분석을 위해서 미세 관찰 및 유기물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 관찰 결과 적갈색과 짙은 갈색, 흑색 등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들은 색상별로 각각 다른 재료로 추정이 되며 두께감 있는 층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분해 화합물 분석 결과 두점 모두에서 오칠 성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첨가제 검출 경과 주 재료인 오칠에 식물성 풀과 기름 등을 혼합한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지정번호 1443에서는 캄포가 검출이 되었으며, 이는 가소제로 사용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 재료의 노화 등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미적 가치가 저해되는 등 재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한해서 해처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자상간 포도 동자무늬 표지방 모양 주자의 손잡이와 주구, 청자상간 물가 풍경무늬 표지방 모양 병 등은 석고로 복원이 되어 있었고, 생맞춤을 했기 때문에 유기용제인 아세톤으로 표면을 제거를 하고 치과용 소독으로 복원필러를 해체하였습니다. 청자상간 포도 동자무늬 표지방 모양 주자의 손잡이와 주구를 제거한 후 디클로메탄 용제에 담구어 접합면을 안전하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오칠 바탕으로 접합 및 복원이 되어 있는 청자상간 구름 항문이발 두 점과 청자상간 물가 풍경무늬 발은 스팀클리닝 방법으로 선택하여서 편을 안전하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자상간 물가 풍경무늬 병의 경우에는 복원 필러가 매우 우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 생맞춤 부분만 제거를 하고 다시 생맞춤을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편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미세한 구 복원제 오염물들은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양쪽 표면에 마스킹을 하고 표면 손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접합 전 임시 접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손된 편들 간의 정확한 접합 위치와 순서를 확인을 하였고요. 본 접합 시 어긋남을 방지하는 등 처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청자상간 포도 동자무늬 표지방 모양 주자의 경우 과거 파손 사례를 고려하여 물리적 강도가 우수한 저점도 에폭시를 이용하여 접합을 하였습니다.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고정을 한후 마이크로 리드들이 부착된 주사기에 수지를 주입하고 임시 고정된 편 가장자리에 침투시켜 접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체된 청자상간 구름 항문이발 두 점과 청자상간 물가 풍경문이발의 접합은 가역성을 고려해서 파를로이드 BT 12로 접합을 하여 편들 간의 단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접합면 가장자리에 벌어져 있는 틈은 틈매음제를 제조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청자상간 포도 동자무늬 표지방 모양 주자의 경우 손잡이와 수구,
주구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손잡이 형태를 분석을 하고 주구의 형태, 수구와 뚜껑의 모습을 국내외 고려청자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추정 3D 이미지를 복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복원품을 제작하여 본 유물에 적용하였습니다. 주자의 손잡이는 띠형과 꼬이명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상자상관 포도 동자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는 손잡이 복원 형태가 띠 형태이지만은 동체 일부에 세줄 꼬임 형태가 존재함에 따라서 포도 덩쿨 줄기를 형상화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세줄 꼬임 형태의 손잡이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구의 유무는 구현부 단면에 흑백 상감의 흔적이 관찰됨에 따라서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손잡이 주구 수구의 상징적인 복원을 위해서 국내 대표적인 청자상감 진사체 포도 동자문 포형 주자와 청자상감 모란 당초문 포형 주자를 가지고 형태학적 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랫박 지름의 비율과 윗박 지름의 비율이 2.3배 정도로 차이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손잡이의 크기는 윗박 지름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구의 물때구멍의 중앙과 윗박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손잡이에 맞닿는 지점에 연결을 하면 손잡이와 동체의 연결 지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주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형태로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손잡이 주구, 수구의 형태를 제작하여 적용을 하였으며, 특히 기준 모델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청자상감 포도 동자문 주자를 참조하여 복원 작업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청자상감 물과 풍경무늬 표주박 모양 병의 복원 과정은 형태 제작을 위해서 결선부를 유성점토로 성형을 하고 우라탱계 인상재로 형태를 제작하고 안료를 첨가한 에폭시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표면 다듬기를 완료를 하고 구현부에 상감되어 있는 내문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원 표면을 조각을 하였고 임각한 내문대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백색 안료를 섞은 에폭시 수지로 채워 마무리하였습니다. 색맞춤 과정은 복원된 부위를 원형과 비교를 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유사한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청자상감 포도 동자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의 경우 별도로 제작한 손잡이, 주구, 수구의 복원품은 수용성 아크릴, 물감을 주입한 에어브러쉬로 색맞춤을 진행을 하고 건조 후에 아크릴계 코팅제로 유약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체 부분 색과 동일하게 에폭시 수지를 제조하고 접합을 실시하였으며 표면을 다듬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접합 부분의 색맞춤은 아크릴 물감과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 보조제로 광택과 투명 효과를 주어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청자상감 물과 풍경무늬 병의 구현부 부분은 붓질과 점묘법을 실시를 하였으며 색맞춤 재료는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미디엄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청자상감 구름 항문이발 두 점은 저편면에 보이는 갈색금은 과도한 색맞춤으로 인해 원표면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색맞춤을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되는 유물의 경우 전시 연출을 위해서 표면 복원부에 색맞춤을 유사하게 합니다만 표면의 균열 부분이라든지 안쪽, 맨눈으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보존 관리를 위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놔두거나 적절한 색맞춤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자상감 포도 동자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의 보존 복원 과정을 통해서 고려 주자의 상징적인 형태를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3차원 이미지 복원으로 관련 전문가 자문 과정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켰으며 보존 처리 기간도 역시 단축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짧은 보존 처리 기간으로 평가 및 보정 작업이 생략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